네, 이번 주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황금 연휴가 맞물리면서 슈퍼위크라고 불리는데요. 연휴 기간 관광객 17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관광업계에서도 모처럼의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항에 들어선 7만 7천 톤급 중국발 크루즈. 어린아이부터 고령층까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눈에 띕니다. 승객 2,100여 명을 태운 크루즈인데 출항 한 달 전에 이미 좌석 예약이 끝나 빈자리가 없습니다. 오는 1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지는 중국 노동절을 맞아 제주를 찾는 중국발 대형 크루즈는 모두 내쳐. 드리모는 중국 텐진항을 출항해 제주에 8시간 머문 뒤 다시 텐진으로 돌아가는 순수 제주 관광형 크루즈로 연휴 기간 수차례 제주를 찾게 됩니다. 제주섬 곳곳마다 모처럼 관광객들의 발길이 북적입니다. 한류 역량에 이어 SNS를 통해 제주의 자연과 맛집 등이 인기를 끌며 중국 MZ 세대들도 제주를 찾았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슈퍼위크로 한국의 어린이날 연휴와 중국의 노동절, 일본의 골든위크가 겹칩니다. 오는 3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모두 17만 2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3% 늘었습니다.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 직항 노선은 105개 노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고 하늘길과 바닷길을 이용해 2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제주를 찾습니다. 제주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 호텔들은 벌써 객실이 동이 났습니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도내 한 복합 리조트는 개장 이후 연휴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를 하며 예약률이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내국인 분들은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이제 나가셔서 이제 60% 이상 외국인이 이제 많이 차지할 것 예상으로 합니다. 모처럼 한중일의 황금 연휴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여 관광업계가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